1억 년 전 우주 탄생의 순간, 빅뱅. 우주를 꿈꾸며 성장한 인류. 이제 인류는 우주로 향합니다. 호기심이 이끈 상상 그 이상의 미래. 우리는 우주를 꿈꿉니다. 1957년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아폴로 11호의 발사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향한 인류의 담대한 도전. 냉전 시대에 탄생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인류의 미래가 펼쳐질 우주 시대의 개막.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 경쟁에서 출발한 우주 개발. 우주 개발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어진 우주 개발 기술, 이를 바탕으로 한 우주로의 도전,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 민간 우주 관광, 화성 이주 프로젝트까지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은 꿈을 현실로, 가능성을 미래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온 뉴 스페이스의 시대. 우리는 지금 우주에 주목합니다. 인류의 미래, 인류의 내일이 될 우주로의 도전. 세계 우주 발사체 신뢰도 1위 기업 아리안 스페이스, 스테판 이스라엘. 글로벌 뉴 스페이스 선도 기업 블루 오리진, 에리카 와그너. 유럽 최대 우주 항공 기업 에어버스 DNS, 로랑 자파르. 첨단 위성 개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리드한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 한창헌. 누리호 등 한국형 발사체의 미래를 열어간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넘버원 유도 제어 및 항법 기술로 우주를 개척한다. LIG 넥스원 김지찬. 과학 강국 대한민국의 이야기. 2022 스트롱 코리아 포럼. 우주경제 빅뱅 호모스페이시언의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